중에 하나가 뽑은 거 아니야? 해치야, 우린 너 해치지 않아. 뭐가 기억나요? 배꼽이야? 아무리야. 해봐요. 뿌리 있고. 귀엽다. 날개도 있어. 네, 거기에 해치의 능력이 숨어 있답니다.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귀엽게 생겼고 어디 지게 했어? 자, 원래 아이돌 이빨이 있잖아, 괜찮아. 해치는 소녀시대에 이런 장난스러운 관심이 마냥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나 반겨주는 소녀시대 친구들 덕분에 해치가 서울 와서 겪었던 지금까지의 마음고생이 한 방에 날아가겠네요.